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소재 공장 신증설에 나섭니다.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GS에너지와 손잡고 태양광 모듈용 시트의 핵심 소재인 EVA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고출력의 태양광 핵심 제품 생산 기반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총 5,900억 원을 투자해 합작회사 HNG 케미칼을 설립하고 2025년 9월부터 연산 30만 톤을 목표로 EVA를 생산할 계획입니다.